미쳤죠. 그 아트로스 투도라는 검에다가 아트로스 기본적으로 W스키 회복 때문에 체력 금방 찹니다. 그렇죠. 3타 회복. 3타 회복. 저렇게 하면 그냥 이레리아처럼 계속 지속력 좋은 편으로 라인에서 유지하거든요. 아트록스가 초반에 나오자마자는 완전히 뭐 오피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또 약간 애매하다. 아 이거는 이거는 잘못 나왔죠. 아트록스 이해도가 약간 안 돼 있는 것 같은데요. 네, 들어갔어야죠. 그냥 빠졌어야 되는데 아트록스 이스킨에 슬로우가 있습니다. 범기에는 앨리스 자 고치 당 나오죠. 당 나와요. 맞았습니다. 맞았습니다. 자 잡히죠. 아 이거는 1경기보다 더 어렵습니다. 더 훨씬 어렵네요 이거는. 네. 아 답이 보이질 않아요. 평화가 함께하시길. 그리고 카르마가 한타 때 워낙에 좋아서 그 지속적인 싸움에서요. 네, 한타 때 전체 아군은 전체에게 걸어주는 뭐 이런. 어 카정. 참으면 안 되죠. 이거 우디리가 참으면 안 돼요. 어 없어요. 발견했죠. 우디리 레벨 높아요. 아 우디리가 레벨이 높은. 오 저별로 피함 하나 좋았어요. 근데 따라갈 게 없네요. 아 이거 블라디미르 얻어 맞는데요 이거. 반피 깎였어요. 아 그래도 슬로우 피했어요. 슬로우 피했어요. 그래도 그 와중에 이스키 피한 건 정말 다행이었네요. 어? 잡혔죠 이것도? 잡혔습니다. 아트록스는 살고요. 네 전멸기사 못한 것 같죠? 파토홈도 죽고요. 난리 났네요. 난리가 한쪽으로만 난리 났죠? 네. 아유 지나갑니다. 아유 때리지 마세요. 바로 거물통 태세 변화. 네. 아 카르마가 너무 편하게 게임하네요. 카르마가 워낙 공격적이라. 아 어저 가면 안 되는데요. 아유 카르마에 대한 이해도도 이해도도 떨어지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. 저도 아직 카르마 잘 모르는데. 저도 사실 저 정확히는 몰라요. 대충 뭐가 있다는 거 알고 있지. 어어 예. 물감옥. 이 죽었죠. 물감옥. 그치 그림이 이거거든요. 아! 야, 야 이거 방탄 실드야. 이거 안 죽네요. 유치할까지 쓰는데 슬로우 걸고요. 이속 증가 걸고. 자 오리아나가 살려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오리아나가 충격파 역으로 잡혔어요. 오히려 죽었네요. 카르마가 이거거든요. 실드가 네 방탄 실드예요. 제가 그 전 시즌에 노말 할 때 자주 하던 트롤링이 미드 카르마였거든요. 실드랑 진짜 어마어마합니다. 어 아트록스는 앞에 라인까지 가서 파밍하고 있고요. 그리고 카르마는 기본 컨셉이 힐로 서포트하는 게 아니고 이제 유틸리티와 보호막을 통해 서포트하는 서포터다 보니까 저런 쪽에 특화가 돼 있죠. 대기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누굴 노릴까, 누굴 먹을까, 누굴 잡아먹을까. 저 전진라인 하고 있는데 블라디가 지금 저기 고마울 거예요. 그렇죠. 블라디는 사실 저기에 더 낫습니다. 그냥 우디를 보고 갱하지 말라 하고 오는 라인 먹는 게 블라디한테는 좋을 거예요. 지금 나미 레벨이 지금 제가 잘못 본 건가요? 나미 궁극기 없죠 지금? 4레벨이죠? 4레벨. 맞죠? 4레벨. 제가 잘못 본 게 아니죠. 애쉬가 7레벨, 나미가 4레벨. 어? 잘못 들어왔는데요? 자, 태세 변환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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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감 실패. 아이고, 아파요.
생선 죽어요. 아이고 죽겠는데요. 아 살았네요. 옆에 애쉬가 위험합니다. 그런데 애쉬가 죽어요. 애쉬가 위험합니다. 애쉬 아 죽기 전에 날린 그 화살 한 방. 어머 우리 가두리 장식. 우리를 어디로 가야 되나요? 아 죽었네요. 와. 파랑 템 스피디 가드 우리가 저 우리가 아닌데 사실. 아유 계속 차는 게. 아트로스가 진짜 강력한 챔피언이면 틀림없습니다. 정말 약자멸시용 챔피언이죠. 네 맞아요. 그러고 보면 판테온도 약간 그런. 네 그죠? 약자에게 강하죠. 그래도 판테온은 강자에게 한번 스턴치는 그런 거도 있는데 아트로스는 강자한테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죠. 정말 하이에나 같은 약자만 쫓아다니면서. 그렇죠. 라는. 판테는 의외 폭발력이도 있는데 아트로스는 평타기반 챔피언이다 보니까 많이 때려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마스터리 같은 느낌으로 디그하죠. 아 피움덩이도 이렇게 쓸 수밖에 없어서 쳐고. 자 3인계 왔어요. 3인계 왔는데 예측 이거까지 부활. 부활 도약 쿨 맞죠? 날아갑니다. 아 블라디 웅덩이 쿨인 것 같은데 죽죠. 이게 보면은 저렇게 체력이 없을 때 강키 강세대 맨 항상 얘기하잖아요. 머리를 쓰는 새라 빠질 건 빠져라. 근데 저 체력 가지고 왜 안 빠질까요? 킬에 관여하고 싶은 건가요? 아니면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싶어서인가요? 멘탈 상태가 무너진 게 아닌가 생각도 들고요. 이런 장면들은 사실 고수들의 플레이. 아 근데 모르가나 속박 맞히는 걸 한 번도 못 봤네요. 잘 피하네요. 잘 피하네요. 아유. 네, 잘 피하네요. 아이고, 아유, 잘 맞추네요. 아이고, 잘 맞추네요. 아유, 아이고. 아유, 더 터지지 잘 잡네요. 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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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글로벌 호크샷. 아, 저거는 시작고. 말씀드리지만 저거 도미니언에 있는 친구한테 쏜 거예요. 아, 네, 맞았겠네요. 네. 투스타 3.5초. 네. 아, 좋아요. 글파운 슬로. 평화가 함께 올 거예요. 아이고, 대신 마야주기. 어 카르마 좋아요. 아이고 에일. 아유 어 날도 더운데 네 싹 지나가주네요. 워터파크죠 저거. 네. 워터파크 가면 재밌나요? 전 사람 많은 데를 별로 안 좋아해서. 아 사람 많구나. 가지 말아야겠다. 아 여자친구 같이 가자고? 아 저 사람 많은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. 워터파크는 사람이 엄청 많죠. 대화를 못해. 특히 술집에 사람 많은 거 대화가 안 돼가지고. 네. 아휴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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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하시나요? 뭔가 생길 줄 알았는데. 아 이건 잡아야죠. 이건 잡아야죠. 도야쿨 좀 길죠? 머리 너무 길죠. 귀도 머리 너무 써. 아 이거 도야쿨 잘 쓰면 어떻게 흡혈 한번 하고 오른쪽으로 도야가면 아니 오른쪽 다 왔어요. 아트로스 잡으려고. 이게 인롤이긴 한데 네. 약간 내려가서 오른쪽으로 도야했으면 살았거든요. 근데 지금 즐기 모드인 것 같네요. 네. 어? 시즌 1호 홈런! 아 홈런! 잡히네요. 자 근데 모르는 공 사라졌어요. 지금 애쉬가 캐디님 때리는데 뭐 숟가락으로 때리는 것 같죠? 안 죽어요. 똑같이 원딜끼리 때리는데. 와 원딜 때리는데 템차가 너무 심하죠. 네. 파랑팀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15킬 대 5킬 1경기 때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. 초반에 퍼스트 블러드를 안 주고 시작 해도 사실 어려울 텐데. 네. 파랑팀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
역시 VT지. NLB 12강이 그냥 가는 게 아니라는 거를 그렇죠. 보여줍니다. 네. 참고로 저는 네. NLB 4등까지 해봤고요. 네. 그렇다는 겁니다. 네네. 아, 뭐 이런 거 가지고 뭐. 예. 제가 드린 마스터가 점수 높아요. 아, 그렇다는 겁니다, 그냥. 뛰어서 이거 그냥 한 방이죠. 아유, 무조건 죽죠. 무조건 죽죠. 검기가 잘못 나갔지만 아, 뭐라. 뭐란 검이 있었네요. 우디르 사도류. 흔들리지 말아요. 폰마다 칸 하나씩. 혐오가 함께 하시게. 아, 뒤에 검이 켰고요. 아, 정글 썼지만. 어? 여기서 뭐 3라인 파밍? 어우 여기 무슨 어유 부활하죠 다시 또 아이고 쿵쳤어요 모르가나 그쵸? 실제로 우디디가 위험했어요 아이고 어? 이야 점멸 좋았습니다 잘 피했습니다 새끼거미 탱키 아 새끼거미 저거 진짜 너무 좋은 것 같네요. 저 모르나 Q가 유령 신부가 좋은 것 같지가 않아요. 너무 눈에 띄는데? 약간. 예, 네, 저 뭐 너무 눈에 띄네요. 모르나 Q가. 오. 아. 네. 막고 빠지고. 그렇지. 아, 애쉬는 딜이 없죠. 카르마가 우디리와 1대1. 카르마 방탄실드죠? 자, 여기까지 마치려. 어? 피해보고요. 아. 너무 눈에 띄는 것 같아요, 저거. 자, 아이고. 집중하세요. 여자친구 워터파크 한번 같이 가자 그래요? 워터파크요? 네. 그냥 여름이길래 생각났어요, 그냥. 아. 여름이길래. 여자친구가 워터파크를 같이 가자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 몸매가 자신 있는 여자친구 아니면은 같이 가자는 말 잘 못하거든요. 참고하겠습니다. 네. 재밌나? 아 그거 타보고 싶어요. 워터 슬라이드 있잖아요. 와 내려오는 거 타보고 싶더라고요. 재밌긴 제가, 재밌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. 아, 제가 호르라이드 좋아하거든요. 사진 찍는 거. 설정 다 찍으면 재밌어요. 제가 놀던 친구들이 다 약간 정신 나간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네. 참 재밌는 청춘을 보냈었는데. 바꿔 말하면 시간 낭비했었네요. 유치한 썼어요. 이거 잡을 수 있나요? 못 잡을 것 같은데.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이거 딜 폭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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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쫄지 말고 폭딜 그렇죠. 어쨌든 블라디니까요. 아 좋아요. 저런 거 좋아요. 아 좋아요 좋아요. 저런 거 좋아요. 저런 거 너무 좋아요. 너무 좋아요 지금. 네. 너무 좋아요. 아 이런 거 이런 좋아요. 거 좋아요.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. 이런 거 좋아요. 역주행. 그렇죠. 역주행인 거지. 야 이거 소환사 협공이랑 소환사 놀이터가 돼버렸는데 지금 네. 소환사 워터파크가 됐어요 네 소환사 그린파크 아이고 아이고 왜 모기가 1대1이었으면 좋았을텐데 아유 잘 패했어요 잘 모였어요 팀플레이가 갑자기 되고 있어 이거 뭐죠 오리아나 아이고 충격파 근데 블라디 피했고 오리아나 야 맞아 피해주네요 애쉬 애쉬 딜이 없어요 애쉬가 딜이 없어 애쉬가 딜이 없어 글라도스에 실드를 못 들고 있어요 어? 방금 평타 한 대 맞은 건데. 아이고. 저요 우디르. 아 클렌잼 진짜 여기서 또 여기 이러고 있네요. 있어. 갑자기 때리기 때리네요. 네. 나비가 전구를 예 전구 네 개를 구입했죠. 이제 오징어 배. 아 오징어 배. 예. 아 근처에도 오징어 없네요. 집어든 이제 집어든. 예. 오열아. 아 오징어 꼬였다 오징어 꼬였다. 자 물렸다 물었다 물렸는데 이게 오징어가 아니라. 갔나요? 아 이거 크라켄이야 크라켄. 크라켄이 오징어 아니고 크라켄이야. 크라켄이야. 아이고 뭐 크라켄 있으면 이렇게 쏘 왜 이렇게 세. 아유 크라켄 체력 차는 거 보세요. 아이고. 아 안 죽죠? 아이고 죽긴 죽네.
어, 블라디가 혼자 멀쩡한 템이네요. 지금 보니까 쫄지 말고, 어? 쫄지 말고, 쫄지 말고 큐, 큐. 아, 좋아요. 더블 킬. 소환사 한 명이 게임을 좀. 아유, 규도님 탈출하셨네요. 서렌, 서렌 나오면서 VD 클랜이 7월 장원전에 결승전 진출에 성공을 합니다. 아무튼 뭐 일방적인 경기긴 했습니다. 그래도 클랜잼은 여전히 유효한 걸로. 네, 클랜잼은 보여주고 갔네요. 네네. 아, 참 좋은 친구들이에요. 네. 네. 자, 정신병자 클랜이 다섯 명이 전부 다 다이아 티어인데, 그렇죠. 그 다이아 티어를 정말 가지고 놀듯이 하는 VTG 클랜. 네. 야,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이 VTG 클랜도 또 이제 12강에서 프로들과 맞붙으면 얼마나 약해 보일지. 그렇죠. 또 몰라요. 게임은 상대적인 거니까요. 그렇습니다. 네. 예. 자, 이렇게 해서 상황까지 이제 수요일에 결승전 보내. 죄송합니다. 네, 올 맞나요? 아니, 저 에어컨 때문에. 아, 그런가요? 제가 역병의 근원지라는 얘기 듣고 있어가지고. 터졌네요, 제가 재채기가. 네네.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네네. 저희는 수요일에 월장 결승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